12월 겨울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현재 수업이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업들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가을학기가 이제 겨우 끝을 대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진짜 말을 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날 명동 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입니다. 토요일날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는 넨드로이드 오비츠 커스텀 수업,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는 프라모델 에어브러시 수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수업 두 개를 터섰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6시까지 쭉 쓰고 있는 6시간 같은 3시간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평일날인 화요일날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최대 10시까지 쓸 수 있는데 프라모델 낸도 오비츠 수업을 병행하도록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날 수업이 먼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6주 동안 평일 화요일날 수업이 현재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강의실만 배정받으면 곧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라서 뭐가 좋냐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집진시설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께서 와서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고 있으시거든요. 원래 네일아트 하는 수업으로 사용되는 강의실이라고 해요.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용산 아이파크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날짜는 1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주 동안 예정되어 있고요. 시간대가 변경되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으로 여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딱 6명만 그러니까 정규 수업 6명하고 5주는 4명까지만 받아서 최대 10명인데요. 되도록이면 한 8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요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관리팀에서 이렇게 뭐랄까 환기시설을 좀 세게 틀어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수업을 해보면 워낙에 분진이 많이 날려서 환기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일요일날 용산팀 수강생들을 토요일날 여기 명동으로 지금 많이 모셔오고 있거든요. 얘가 워낙 이제 시설이 좋고 이제 거리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오시긴 하지만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략 한 이 정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강생들 사이사이도 이렇게 좀 뛰어나서 가까이 있지 않도록 근데 마스크 항상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1월 4일날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날짜가 8주밖에 나오지 않고요. 현재 가을 학기가 12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 수업이 끝나는 다음 타임에 1월달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낸도 오비츠 커스텀하고 프라모델 수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6명 이상 넘기지 않도록 최대 3명에서 6명 사이 정도로만 유지를 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날 AK 플라자 분당점 그 분당선 서현역 거기 있는 백화점인데요. 수요일날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기는 8시까지 수업을 끝내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8시에 수업이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6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넓은 강의실 안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북닥거리면서 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만 현재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학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요일날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에 수업을 개강을 했었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폐강이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씩 수업하기로 했었고 1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이제 10주 동안 수업하기로 했었는데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로 낸드로이드 오비츠 커스텀하고 프라모델 건담 에어브러쉬 이걸 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폐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인다기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는 폐강이 된 상태고요. 한 3월부터 다시 개강을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노원점. 매주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이 현재 가을 학기가 아마 곧 끝나고 1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날짜가 8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크리스마스라고 쉬어야죠. 또 1월 1일이라고 쉬어야죠. 거기 또설 연휴까지 끼다 보니까 날짜가 8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수업 내용은 랜드로이드 오비츠 커스텀, 그다음에 프라모델 건담 에어로시 이두 개를 병행하고요. 여기도 한 3명에서 6명까지, 최대 6명 이상을 못, 6명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강의실이, 그렇죠. 요새는 이제 워낙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좀 떼어놓고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5, 6명, 많아봐야 6명까지만 그렇게 모집을 할 거고요. 일단은 8주만 나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상백 강사님 토요일 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5시부터 9시까지, 아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2시간 2시간 이제 타임을 나눠놨습니다. 날짜는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여기도 어쩔 수 없이 8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가을 학기 수업이 12월 중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수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텀이 있는 다음에 1월 2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백 강사님 수업은 아크릴 페인팅, 또 피규어 페인팅, 그다음에 디오라마 수업. 디오라마 제작하는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께서 이제 수강을 해주시고 같이 작업도 하고 컨테스트도 나가고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수업을 해주시고 있으시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 정도만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수업들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가기도 힘드시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수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그렇게 이제 위험하죠. 위험하게 느껴지시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위험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이동할 때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가 이제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께서 수업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제 수업하죠. 저희 꼭 수업하죠. 그러니까 오고 싶으신 거죠. 왜냐면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집 외에는 갈수 있는 데가 이제 유일하게 여기뿐인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웃을 거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들 그걸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아무튼 진짜, 저도 지금까지 수업을 한 11년째 해오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참 불리하게 갈 수가 있나? 저도 솔직히 처음 당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당분간은,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넓은 강의실 안에 최대 6명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6명을 오버한다면 한 8명까지만이라도, 그래서 최소 인원은 2명, 3명을 유지하더라도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강사인 저희가 만약 확진자가 돼버리면 수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앞치마 착용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강생들 간격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당분간 이겨내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겨울 학기도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 열심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죠, 진짜. 어쩌겠습니까?